아직까지도 어떻게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서 물건 가져가서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살라 하거든.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절대 아니라잖아요.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. 그죠? 38선을 끌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민주화 공산을 갖다 이 어마어마한 숙제를 갖다 만지라고, 미션을 만지라고,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쟁이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됐다니까. 근데 이걸 갖다 정리를 안 하면 다음에 뭐가 오냐면 3차 대전이 오는 거야. 그 3차 대전의 지금 주가 뭐냐면 지금 난민 문제예요. 지금은요, 세계에 있는 뭐 인프라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옛날처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깡그리 부서지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만들어져요. 왜? 베이비 부모가 태어났을 때 전후 1세대라는 말을 썼어요. 전후 1세대라는 말은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지금 알려 준 거거든. 그럼 전쟁은 다시 안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라. 분쟁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해요? 난민들이 또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. 그러면 옛날 전쟁 같으면 전쟁이 더 쉬워요. 근데 지금 난민이 발생하면 명분이 없어. 저걸 답을 안 내면 명분이 없다니까. 전쟁을 할 때는요,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낸다는 애국심을 가지고요, 막 그냥 막 총을 들고 내 목숨도 버려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막 나 죽으면 애국자 되잖아.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분쟁 속에서 죽으면 애국자 안 돼요. 난민 속에서 죽으면 애국자 안 된다니까. 바이러스 와가지고 내가 죽었잖아요. 그럼 바이러스와 싸우다 이겼네. 그럼 내가 애국자 돼요? 절대 안 돼. 명분이 없다니까 지금은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엄청난 지금 분쟁 속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할 텐데 난민 전쟁이 오는 거죠. 또 바이러스 전쟁이 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상대국의 수출하고 서로 경쟁한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또 어떻게 수출 경쟁이 엄청나게 오는데 전부 다 수출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라.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냐면 인류에서 가장 작은 나라 어디예요? 대한민국. 그럼 그 해양을 내는 거 자체가 인도 문화가 돼야지만 전체를 보고 지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 위치에 이제 있는 그거를 조절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인도 문화가 안 되면 결국은 이게 계속 반복적일 거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국내 사정까지 안 좋잖아요. 그러면 난민들을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그 정책을 내기까지 무슨 돈을 주든 뭘 해주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바닥에 남게 생겼다고 대응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우리 국내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시안 자체를 그러면 그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 말고 세계를 다루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와야지 인종공부가 그 사람들한테 잘 퍼뜨려져서 답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요,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논리와 상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. 상식이 딱 굳어져 버렸어. 이 상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. 지식을 배양할 때는 수백, 수천 년이 흘렀어요. 세계가. 그 다음에 지식을 배양하고 지식의 질량이 좋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냈어요. 이게 뭐냐면 자기 논리거든. 개인의 논리예요. 개인의 논리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또 지식의 질량이 좋아졌다 보니까 전부 다 상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라. 그럼 상식이 질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그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상식으로 딱 굳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선천시대 2012년도까지는 선천시대니까 전부 다 상식을 다 만들어냈어요. 그럼 상식을 만들어냈으면 후천시대를 뭘 갖다가 만들어냈냐면 상식을 깨가지고 전부 다 쓸 수 있는 뭔가 뭐 진리라든지 뭐 교리라든지 신량 좋은 게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. 근데 신량 좋은 게 안 들어왔어요. 근데 신량 좋은 게 나왔어. 후천시대에 뭐냐면 법은 후천시대에 나오기 때문에 후천시대 진리, 그죠? 교육이 법이 나왔거든요. 그럼 자연의 법칙이 딱 나왔는데 자연의 법칙이 내가 멘토가 나와가지고 저 자연의 법칙을 살아가고 있거든요.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소리 하노? 자연의 법칙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저게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서산대사, 뭐 사명대사, 원효대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큰 스님들이 진리를 다 설하고 옛날에 누가 그죠? 예수님도 나와가지고 뭐 했냐면 진리를 설하고 저 3000년 전에 부처님 나와가지고 가부좌 틀어가지고 진리를 다 설하고 왔는데 진리를 다 설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뭐 어떻게 해요? 성경이고 불경이고 도경이랬어. 그리고 그 위에 뭐요? 효경을 다룬 뭐 공자라든지, 아니, 그저 논어라든지, 공자 논어들이 전부 다 자연의 진리를 갖다 다 다루고 갔는데, 부천시대에 뭔가 하나 나타나가지고, 내가 지금 법문에 지금 전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, 거짓말 하지 마라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나는 뭐냐면, 사회 멘토라고 딱 적어놨어요. 멘토라고 적어놓고, 제목을 보면 전부 다 진리가 어떻고, 교육이 어떻고, 전부 다 뭐 자연이 어떻고, 신이 어떻고, 뭐 가족이 어떻고, 인연이 어떻고, 오만 거에 대해서 다 풀어놨네? 제목을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. 느낌이 오는데 이 제목을 누가 써먹었냐면 옛날 다 써먹었던 거라. 어디서 성경에서 불경에서 도경에서 공자에서 논어에서 맹자 탱자가 다 써먹었던 거예요. 그것도 뭐 탱자 가라사대 하대. 가라사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진리로 다 써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진리라 어떻게 딱 고착이 되는 거예요.
그럼 지금 사람들은요,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. 대학 교수가 철학을 강의해, 철학자라 그래요. 그럼 유튜브에 많이 나와. 그럼 대학의 종용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, 엄청난 걸 가르치고 있는데, 종용은 뭐냐면, 옛날에 어떻게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논리로 자기 갖다 식을 갖다 만들어내가 써놓은 거예요.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자기가 강의를 하는 거지. 그럼 책이 있는 거 어떻게 그냥 읊조리는 거잖아. 아니, 그걸 뭐 강의를 해요? 그냥 강의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저 좋은 성우, 좋은 목소리 있는 사람 성우 있잖아. 성우 가지고 딱 대학에 종용해가지고 아니면 뭐 효경 이래가지고 딱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것만 들으면 되지. 대학 교수 그 강의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.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. 진리는 답이 없어. 왜? 답이 수시로 달라져.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때하고 어제 물을 때하고 오늘 물을 때하고 달라져. 왜? 그다음 시대가 좀 변했거든. 그다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달라지는 거야.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야. 근데 정해진 게 뭐냐면 상식이 정해진 거거든요. 그러면 3000년 전에 옛날 춘추전국시대 때 좌파들이 만든 전부 다 논리들이 어떻게 돼요? 아직까지도 저 중국 15억 인구들 전부 다 어떻게 받들고 있어? 누구 공자. 공자라고 하면 최고로 치잖아요. 그래, 공자 효가 뭔지 내가 한번 봤어. 뭐 효를 얘기할래. 공자가 효를 막 강조하대. 어제 효심이 강화돼서. 그래서 제자가 이제 공자한테 물었지. 저 스승님 효가 뭡니까? 이러니까 효는 거침이 없는 거다. 그게 땡이에요, 효가. 그 한마디를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써먹고 있는지. 그럼 뭐가 거침이 없냐 하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거침이 없어야 된다. 거침이 없다는 것은 예로 대해야 된다. 예를 대하면 어떻게 예를 대해야 되냐. 부모님 말씀하시면 다 공경하고 받아들여야 된다. 이게 지금 그게 효예요. 효의 근본을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거침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. 그래야 예의 있게 대하는 게 효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 받아들일 때 효는 뭐라냐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효라고 딱 어떻게 상식으로 딱 정해져 놨어. 내가 지금 진리를 설하고 있는데 옛날에 3000년 전에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에서 진리를 깨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. 진리를 깨쳤기 때문에 진리를 깨친 사람이 그때 법문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법문은 법문이 아닌 거라. 그럼 누가 지금 법문을 진리를 설했냐면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깨쳤다고 상식으로 딱 정해버렸어요. 근데 부처가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깨친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깨치다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뭐 자연의 원리를 지금 깨치다고 하는데 자연의 원리를 깨쳐가지고 뭐 하늘에서 뭐 삼대 신이 내려와가지고 다뭐 약도 뭐 지장 뭐 관음 이렇게 다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되는데 그뭘 깨쳤냐면은